골든차일드 재현입니다. 아, 요즘 드라마 이제 끝나고 이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. 친구들이랑 카페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뭐 영화도 보고 되게 좀 자연을 많이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. 되게 뭔가 바빴다가 이렇게 여유가 생기니까 안 보이던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. 세경이랑 저랑 비슷한 점은 아마 용모 단정이 아닐까 싶고요. 다른 점은 제가 세경이처럼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않았습니다. 네, 그 차이일 것 같아요. 네.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스케줄 다 이제 멤버들이랑 다 같이 다녔다 보니까 현장에 멤버들이 있었던 게 당연한 저였는데 이제 드라마를 찍으면서 항상 이제 홀로 서 있게 되니까 촬영 대기 시간이나 뭐 식사 시간에 되게 멤버들이 보고 싶더라고요. 네, 그때 이제 가장 멤버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. 저의 TMI요? 없는데? 맛집을 굉장히 많이 찾아다녀요. 맛집을 이렇게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지인분들이 알려주시면 그 맛집을 주로 많이 가는 편이에요. 네. 전 전자가 그래도 이제 바쁜 게 좋잖아요. 일하면서 잠깐의 여유 이런 패턴들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전자가 그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라이브로 다 나가요? 네, 저는 차라리 인터뷰에서 실수하겠습니다. 왜냐면 이게 무대 같은 경우에는 멤버들이랑 다 같이 만들어 온 거잖아요. 근데 만약 제가 이제 실수를 하게 되면 그 무대에 오점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저 혼자 피해를 받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. 네. 요즘 이제 인스타그램에 제가 사진을 좀 자주 업로드 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은 제가 어떻게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까요? 네. 네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은 뭐 이런 거. 네. 선글라스 썼고요.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. 잘생겨야죠. 아, 죄송해요. 내추럴함을 되게 제가 추구하는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고 그냥 뭐 밥 먹다가 한컷 그냥 걷다가 이렇게 살짝 돌아보고 막 그냥 내추럴함을 되게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원래 되게 제가 잠이 굉장히 많아서 늦게 일어나서 이제 저녁형 인간이었는데 요즘에는 아침 9시면 눈이 떠지더라고요. 그래서 요새는 아침형 인간이에요.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뭐 커피 마시고 뭐 밀린 드라마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두 작품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릴리즈가 되고 종영을 한 조폭인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. 하나 추천드리고요. 작년 한 해 아주 뜨거운 반응을 이끄는 반짝이는 워터멜론 추천드리겠습니다. 아주 눈물 콧물 쏙 뺄 작품이니까요. 꼭 시청해주세요. 아직 TV는 남아있습니다. 아, 저는 이거 진짜 있어요. 딱 하나 있는데 딱 하나가 아니라 많아요. 런던에서 한 두 달 살이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게 제 진짜 인생 버킷리스트 1번이거든요. 왜냐하면 제가 축구 진짜 광팬입니다. 이제 축구 프리미어리그 시즌 기간에 두 달 정도 이제 영국에서 살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, 황희찬 선수 이제 경기하는 것도 매주 챙겨보고 싶고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을 이제 두 달 동안 쭉 직관하고 싶습니다. 아, 눈 감고 팬사인은 안 되죠. 이게 한 발로 서서 할게요. 왜냐하면 이게 또 저를 보려고 이렇게 먼 길 해주신 이제 팬분들한테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잠들기 전에 저는 항상 무언가를 틀어놓고 자요.
영화나 뭐 드라마나 유튜브나 영상물을 꼭 이렇게 틀어놔야지 뭔가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. 네. 힛. 네? 바나나로 드럼치기, 당근으로 기타치기. 이거 안 되지 않을까요, 당근? 왜 바나나로 드럼치는 게 낫지 않나? 아, 바나나로 드럼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. 본인을 다 꺾을 때 어떻게 하나요? 아, 저요? 저요? 저는 그냥 인간 봉지현입니다. 저는 그대로예요. 그냥 그대로 저고 제가 봉지현이고. 네, 맞습니다. 오늘 이렇게 Q&A를 해봤는데 저로서는 너무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어요. 사실 이런 밸런스 게임 자체를 별로 많이 안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어렵네요. 오랫동안 저희 골든차일드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. 앞으로 더 좋은 모습 그리고 또 다양한 활동으로 많이 많이 찾아뵐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아, 그리고 조폭인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를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